네, 이번에는 색즉 시공. 네. 근데 그렇게 세게 발음해야 돼? 아니 좀 살살 하면 안 돼? 네. 색즉 시공. 네네. 예, 나왔던 네. 그 신이라는 배우 아시죠? 아, 네. 네. 유쾌한 친구. 네. 그분이 아예 활동을 아. 거의 안 하시는데. 어. 예. 네, 이름은 그러네요? 장승희고요. 분명히. 네. 네. 1978년 11월 6일이에요. 11월 6일? 예. 네, 운이 좀 어떤지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뭐 그게 아. 있는지. 기회에는 이쪽 연예계 쪽으로 오려고 준비는 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찾았어요.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미련 뭐 그쪽으로 미련은 있지만 내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이에요. 아. 그리고 이분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.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달함으로써 이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사주인데 이분은 이 하관을 좀 건드름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수를 겪지 않았을까? 아, 그렇군요. 하관이 잘못됐다? 어. 그러니까는 이 입으로 먹고 살고 이 입으로 인기를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양악을 했나? 성형을 했나? 뭐 둘 중 하나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. 그죠? 그거 잘못했다. 그거를 그냥 교정 정도로만 갔어야 되는데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좀 해를 입지 않았을까? 인기가 좀 깎이지 않았을까? 그래서 연예계에서 이렇게 울려고 해도 기회가 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왜냐면 사람들은 그 전에 얼굴을 보고 그 재미를 느끼고 그 사람의 인기, 사람을 인기 있게 해줬는데 이걸 함으로써 옛날 모습이 사라지면 좀 아쉬웠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그게 아쉽네요. 하관을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은. 그걸로 인해서 좀 운이 깎이지 않았을까. 돈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? 재물복은 좀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돈, 이게 주변에서 뺏어가지 않는 이상 잘 지키려고 하고. 아, 항상 그렇잖아요. 내가 쓰지 않으면 남이 뺏어가거든? 근데 잘 쓰지 않아, 이 사람은. 나한테 하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고 주변에 많이 베푸는 사람인데, 그것만 좀 잘 지키면 금전은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금전 벌이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철 들었어. 철 들었고, 왜 그러잖아요. 신감을 많은 사람 같아.